안녕하세요.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치 구독자 1000명 달성을 축하받는 듯이 우연의 일치로 한 달간 제주도에 머물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한 달간 농가주택을 빌려 머물면서 제주도의 많은 아름다운 곳들을 시리즈로 만들 계획이니 계속 봐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주도 첫 편으로 가볍게 제주도 농가주택 소개와 주택에서 가까운 여행지 남원의 크나웅 해안 경승지 한반도 포로전 그리고 인디언 추장 얼굴 바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머물러야 하니 차를 가져가느라 전라도 고흥 녹동 신항에서 오후 3시 배로 제주도 성산항으로 출발했어요. 제주도로 갈 수 있는 항이 몇 군데 있지만 할인을 많이 받아 고흥에서 출발했어요. 선라이즈호는 오래 취항한 여객선으로 상당히 크고 시설도 좋아 3시간 30분 걸렸지만 편안하게 왔어요. 3등 객실인데 평일이라 승객이 많지 않아 편하게 왔답니다. 이렇게 큰 배로 가니 안심도 되고 마치 크루즈 타고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한 달간 머물 숙소 농가주택인데 건물은 평범하지만 넓은 마당과 야자수가 있어 마음에 들었어요. 방이 3개이고 에어컨과 TV 그리고 와이파이까지 갖춰져 있는데 운 좋게 저렴하게 렌트했습니다. 시설이 좋은 개인주택은 월 250만원 정도 하지만 이곳은 70만원 정도에 렌트했어요. 다음날 아침 간단하게 제주도에서 유명한 오메기떡과 커피를 마시는데 유리창 너머로 뒤뜰을 보는 재미가 있네요. 이날은 가볍게 숙소에서 가까운 올레길 5코스 안에 있는 남원 크나웅 해안 경승지로 갔어요. 해안선을 끼고 있는 길이 주로 숲 터널로 되어 있어 비도 막아주고 운치도 있어요.
산책로 나무숲 사이로 보이는 신기한 한반도 형상 포로존이 나옵니다. 길 오른쪽 계단을 오르면 올레길 5코스 멋진 바다 전망을 가진 금호 리조트가 나와요. 금호 리조트에서 나오면 큰엉 해안 경승지가 바로 나와요. 큰엉은 큰 언덕이라는 제주 방언으로 화산 용암 덩어리와 바다가 만나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만든 곳이에요. 검은색의 용암 바위를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옥색 바닷물과 하얀 포말이 정말 절경을 이루는 큰엉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발견한 리얼한 인디언 추장 얼굴 바위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